2006년 미우새에서 공개된 박수홍 사주 제조명. 어머니가 절 밟고 일어난다고? 우리 엄마가 나래.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선다라는 방송인 박수홍의 5년 전 전개가 재조명되고 있다. 30년간 쉬지 않고 방송 생활을 해온 박수홍이 가족들의 뒷바라지로 누리고 싶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실과 소름끼치게 맞아떨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배드림, 개드립, FM코리아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방송에서 사주 보러 간 박수홍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2016년 10월 14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화면 캡처 사진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 박수홍은 역술가를 찾아갔다. 박수홍은 먼저 결혼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역술가는 결혼해도 안 해도 그만 아니냐. 해도 40대에는 힘들 것 같다.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가 다가오면 받아주고 떠나면 보내준다. 고답했다. 박수홍은 이어 어머니와 자신이 잘 맞는지 궁금하다. 고 물었고 역술가는 어머니의 성격이 크다.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서는 사주긴 하다. 고 말했고 박수홍은 어머니가 절 밟고 일어난다고요? 우리 엄마가 나래.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박수홍의 안타까운 가정사가 대중에 공개되며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수홍이 친형에게 연예계 생활을 하며 모은 막대한 돈을 빼앗겼으며 부모 역시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해 지금껏 억눌려 살아왔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박수홍은 과거 미우새에 출연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어머니 등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생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본 적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께서 수홍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느님이 주신 은혜를 남들을 위해 쓰며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셔서 못한 게 많다. 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개가 정확하네. 진짜 소름 돋는다. 박수홍이니까 참으면서 살았지. 평범한 성격이면 저렇게 못 산다. 나이 먹고 너무 가족에게 의지하면 저 꼴난다. 나를 믿고 살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